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신문고 김나은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낮 12시 황금 시간에 우리 이데일리 TV가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한 주 동안 매매하면서 속 썩였던 종목 혹은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이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종목들 모두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모아서 오늘 이 시간 말끔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참여를 받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세 가지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로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2-3777-220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로는 채팅창의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꼼꼼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또 만들어갈 두 분의 전문가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우 그리고 김대호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 상담 접수 받으면서 시장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환율도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번 한 주 보셨나요? 일단은 한 주 이제 또 총평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한 주 변동성이 워낙 강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깊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화 상담 그리고 뭐 문자라든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한 상담 창구 만들어놨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크게 두 가지 이슈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빅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50bp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은 그 실제로 그 발표 이전에는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발표가 나고 나서는 오히려 안도감에 증시가 수요일 장에는 상승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나 한미 간의 이 금리차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감에 시장이 뭐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만약 기존처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국은행이 이번에 빅스텝을 진행하면서 이런 그 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한 방어를 하는 모습 자체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였습니다. 사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9.1% 상승하면서 굉장히 또 높은 수치로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100bp 인상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주 후반에는 반영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강한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강한 변동성을 불어넣어줬던 하루였다,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전일 미증시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매 판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번 주보단 변동성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6월에 CPI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놀랐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간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또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왔고 미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또 김대호 전문가의 이번 한 주 시장 또 한 주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이번 주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강조되는 바람에 좀 지루한 한 주가 아니었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중요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다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보충해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굉장히 CPI가 높게 나와주면서 두 달 연속으로 좀 충격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달에 그래도 이 CPI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지금 환경을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증안 펀드, 그러니까 이제 증시 안정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시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금융위 차원에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 방어에 대한 시그널들이 벌써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발생했던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한두 번의 충격 정도만 한두 번의 충격이 있더라도 이런 증안펀드와 같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금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증안펀드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공매도 금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뭐 코로나 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공매도 금지를 증시가 너무나 빠르게 떨어질 경우에 진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한시적 제한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좀 지루하고 힘든 시장이었지만 앞으로 충격이 있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서 시장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이제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시장에 신규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전 2020년도에 창업 투자사들이 붐을 일으키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5년, 10년치의 재료들을 다 땡겨가지고 증시를 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말까지도 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 순환매가 돌다가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70%씩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발생했던 종목들이 코로나19 관련주들, 다시 재확산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NF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역시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서 순환매 돌아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낙폭이 심화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 좀 발굴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런 종목들 유리한 상황이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지루한 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낙폭 과대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종목 상담, 다른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들어보면서 좋은 종목도 발굴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 마지막 유튜브는 채팅창 지금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자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062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95,000원에 비중은 30% 보내주셨는데요. 예,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후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매각 이슈가 좀 있잖아요.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매수가를 보니까 5월경에 발생했던 매각 이슈를 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각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받는 재료는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추후에 어떤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이제 주안점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기본 사업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올해 예상 컨센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거의 1조가량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1,200억 원 수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4,200% 수준의 유보율 그리고 그에 비해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30%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건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실 때 일단은 큰 흐름상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상의 차트인데 그동안 2021년도에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자리가 8만 원 부근이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그 구간은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연도 연초에만 하더라도 해당 구간을 잘 지켜줬습니다만 최근에는 이탈하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를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내가 잘랐어야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8만 원 구간대를 이탈하는 시점이 일단은 그 포인트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시점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실적과 유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만 원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시점이 오면은 1차적으로 저항의 구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30%인데 해당 구간에서 만약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냥 보유하면서 매수가 부분까지는 끌고 가시지만 만약에 8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30% 정도의 비중을 좀 줄여놓으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그 잔량을 가지고만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8만 원 라인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8만 원대를 돌파한다면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9만 5천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만약에도 8만 원 이탈을 한다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0151님께서 일진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010원에 비중을 30% 보내주셨습니다. 일진전기는 뭐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김대우 전문가님, 또 이제 여름이 되면서 뭐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일진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이제 직전에 상담드렸던 이 일진 머티리얼즈와 또 연관이 있는 기업이죠. 예. 최근에 일진 그룹 자체가 좀 부각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잠깐 소외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대형 그룹에 대한 M&A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대장주가 기존의 일진홀딩스, 부대장주 일진전기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겹테마라고 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종목들이 특징이 있는데 겹테마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관련된 이슈에 긍정적인 바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력난 이슈죠. 제가 여름 관련주들 소개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한 차례 대장주 잡았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일단 홀딩하자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이 차트 월봉상 흐름인데요. 이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 번 더 봐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전에 이 주가 상승폭을 키웠던 시점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일진전기라는 기업도 1조 클럽이라고 하죠. 매출액이 1조가 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의 다운사이클, 산업이 조금 쇠퇴하면서 주가 역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다시 1조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기업이 쇠퇴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고개를 다시 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거래대금 역시 재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거래대금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차트를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 떨어지는 구간의 거래대금 점점 감소하면서 이렇게 주가 빠졌었는데 다시 이 이상의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 매수가가 7,01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구간 사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비중이 30%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조금 높은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공략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도 이 60선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지금 보시면 60선 손절가를 잡았어야 되는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소리는 아무래도 현 구간에서 좀 지지라인 지켜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홀딩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2평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눌려도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122평선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전 고점 부근인 7,500원 수준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홀딩하는 전략 목표가 7,500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진 전개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우선은 홀딩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22평선, 대략 5,800원 구간이 되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7,500원까지 계속 보유하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예, SK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5천원에 10%요. 네, 21만 5천원에 비중은 10%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한 2년 전에 했는데 예전에 올랐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놓쳐가지고. 그러셨구나. 굉장히 오래 보유를 하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아무래도 또 이제 뭐 대형주고 워낙 한일 사업들이 괜찮다 보니까 좀 오래 가져가실 목적으로 일단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다시 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이 진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요즘은. 네. 계속 좀 홀딩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홀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분께서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2년 전에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던 요인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2차 전지로 해가지고 네. 했는데 네네. 32만 원까지 올랐는데 좀 더 오를 줄 알고 안 팔았더니 그쵸? 떨어져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은 2년 전에 네네.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사업 기대감에 따라서 포인트를 잡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네. 현재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확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좀 SK 이노베이션 정유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정유주가 올랐는데 요새 계속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네네. 또 이노베이션이 계속 이게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좀 당황이 그렇죠.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SK 네네.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상승했던 거는 역시나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로 네네. 인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2년 전에 투자 포인트 잡으셨던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네네. 그 포인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비중 10%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큰 흐름상에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 15만 원 구간대가 강한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구간보다는 만약에 조금 더 주가가 밀린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하향세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한 15만 원 부근에 왔을 때 한 5%에서 네네. 한 10% 정도까지 최대 이 정도까지만 네.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우리 투자자분께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던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더 기다리시면은 저는 2021년도 2월 3일경에 30만 원 부근 그 구간은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기적인 성향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5만 원 부근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30만 원 잡고 긴 장기로 가도 될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15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잘 해오신 것처럼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유를 해보자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4x4요. 예, 4x4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39,800원에 17%요. 네, 매수가가 39,800원에 비중이 17%. 네네.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몇 개월 됐어요. 5월달, 6월달. 아, 예. 거의 뭐 상장하고 네. 얼마 안 돼서 바로 매수하셨네요. 네네. 아무래도 그때는 4x4가 아마 이제 상장 당일에 따상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네.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는데 그 이후로 쭉 밀려서 좀 마음고생하셨겠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추매를 할까 고민 엄청 하다가 지금 아. 이제 요즘 흐름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김대우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쭉 밀리다가 요즘 다시 좀 상방을 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손실폭을 조금 줄이는 한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서. 네, 듣기는 했는데 지금 그게 언제쯤에 풀리는 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7월 28일자로 해가지고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한 7% 정도 나와요. 유통 물량 중에 총 물량 중에 한 7% 정도. 이제 주식의 총수에서 한 10% 가까운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주가에 분명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28일에 보호 예수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물량이 언제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냐면 7월 26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권리 매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 7월 28일에 상장이 되기는 하지만 26일자부터 해서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 부분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지금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때 좀 손실폭을 줄여서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 들어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주봉 차트입니다. 신규 상장주들 이제 패턴을 여러 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신규 상장주에서 이렇게 상장했을 때 두 배, 세 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공모가 부근에서 튀어오르는 경우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지금 부합하는 종목이에요.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유통 물량이 부합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래대금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탄력 이 보호 예수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줬어요. 단기 추세 지금 30분 봉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장기 평선들 딛고 지지 받아주면서 두 차례나 지금 튀어 올라와주는 모습 나왔거든요. 해당 구간에서 물량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오버슈팅 가능한 자리가 3만 원 수준이니까 해당 구간 왔을 때 좀 손실폭이 크더라도 좀 어느 정도 매도 전략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홀딩 하시는데 7월 26일 전까지 보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 분할해가지고 조금씩 비중이라도 줄여나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 조정은 어느 종목에서 찾으시면 되냐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정말 많다. 70%, 80% 빠지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기다려가지고 홀딩해서 끌고 가면서 본전권에 나오는 것보다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 종목들로 만회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은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7월 26일까지 보통 한 3만 원 정도 손에서 제가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 되는 거죠? 네네. 7월 26일 전까지 해가지고 3만 원 수준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 비중 축소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4x4를 도와드렸는데요. 7월 26일 보호 예수 물량이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한 3만 원까지는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고요. 예. 17,2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17,200원에 10% 나이스 평가 정보. 이 종목 그럼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올해 봄 2월에서 3월 정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17,000원 정도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어 가지고 예, 그때 이제 좀 들어갔는데 이제 장이 좀 안 좋으시면서 지금 한 14,000원 정도로 지금 그게 밀렸는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이 지점에서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14,000원 부근 정도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아무래도 쭉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2월에 들어가셨는데 그 위로 좀 밀린 상황이라서 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도 상담 받아볼게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14,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보는 거 어떨까요?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현금은 한 10%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좀 14,000원 이 부근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한 5% 정도 생각하고 있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 5% 정도는 한 네. 뭐 10,000원이나 12,000원 이 부근까지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17,000원에서 17,500원 부근 때 그동안 계속해서 잘 지켜줬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간도 2019년도, 2020년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던 구간이었고 이제 2020년도 한 중순경에 이 구간 돌파하고 나니까 강한 급등 랠리가 한 차례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구간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 구간을 잘 지켜주다가 올해 이 구간을 이탈하니까 강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디지털 플랫폼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올라가게 되면 17,500원 부근 때 저항을 다시 한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걸 노린다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만 좀 잘 잡으신 다음에 조금은 그래도 약수익이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저는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 5% 정도만 추가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저점 3월 23일 구간 때까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주가가 남아있지 떨어질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당 구간이 하단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런 기업 금융 플랫폼 같은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유동 자산을 볼 때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금융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없이 오로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성 자산만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 없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코로나 저점 구간 만약에 만원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제 어떤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5%는 남겨놓고 추가 매수는 한 15% 정도 최대 비중 가져가면서 상승 시에 17,000원 하단 구간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가격 전략 제시를 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여 받고 신청 받고 있는데요. 자, 전화는 02-377-2203번으로 연락을 지금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는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 인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해결 제가 또 깔끔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저희 받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세요? 캠시서. 예. 2208원에 10%거든요. 예, 캠시스 매수가가 2208원에 10%. 네. 예,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최근에 매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을까요? 아, 자율주행 및 전기차 관련 뉴스로 진입을 했는데 네. 매수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 움직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캠시스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대호 전문가님, 네네. 캠시스 어떻게 주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혹시 시청자님 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이 캠시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혹시 네.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전기차 관련 이슈로 그리 진입을 네네. 했어요. 아, 이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세보 모빌리티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네. 회사에서 이제 1인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이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1인 모빌리티들이 많이 중요시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 이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릴 부분은 이 기업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네.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앞으로 이 카메라 모듈은 안 들어가는 부품들이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에 카메라 뭐 한두 개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두세 개, 세 개, 세네 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네. 이제 가전제품들도 보시면은 뭐 로봇 청소기 그리고 심지어 냉장고에도 이렇게 요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전방위로 많이 납품이 되기 시작했고 산업 성장성도 크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만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카메라 모듈 납품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 재료 모멘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서 차트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월봉 차트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위 아래 딱 나눠 볼게요. 가운데를 잘라 보면은 자,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지금 차트가. 아, 제가 지금 PC가 네. 좀 늦게 나와서 네, 네. 네, 전화하고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아, 네. 아, 예, 지금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 네. 하단 구간에 지금 캔들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가격이 싼 구간에 지금 일단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 전략을 잡는 것보다는 홀딩해가지고 다음 사이클을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전략이 좋은 시점이다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그널도 보여지고 있을 때 충분히 오버슈팅이 가능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일단 월봉상 큰 흐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좀 짧게 해서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이후로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래대금을 보실게요. 3일간 거래량을 보시면은 없습니다. 거래 없이 이제 시장 영향 받아서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떨어진 거예요.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거래대금 없이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던 지점들까지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실리고 거래대금 조금만 실리고 주목을 조금만 받아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해당 구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이 이슈가 주목을 다시 받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2,200원 이 상태까지도 충분히 목표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2,350원 구간 여기서 윗꼬리가 지금 보시면은 두 번을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을 이렇게 했죠. 맞고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세워볼 수 있으니까 2,350원 목표가를 1차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다. 한 번에 뚫고 갑자기 보고 있는데 막 올라가요. 그러면 조금 더 참았다가 한 2,500원 수준 정도까지는 목표가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해당 가격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캠시스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50원, 이 구간에 한 번에 뚫고 올라간다면 2,5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시세 흐름 잘 추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또 상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들의 시장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참여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참여 방법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주주신문고 전문가 시장 전략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지금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채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주주신문고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를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주주신문고 전문가와 함께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참여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문자, 유튜브 세 가지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조금 연결이 고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럼 그 전에 또 상담 신청이 왔던 문자로 일단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매수가가 11만 6782원에 비중을 15% 보내주셨는데요. 자, SK하이닉스 일단은 우리 김대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가 어제 좀 오랜만에 5%라는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 매수 주가까지 좀 쭉 올라올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이 지금 하이닉스 필요할까요?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시장 주도주들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이제 증시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뭐 대형주들을 좀 봤어야 됐는데 이 대형주들이 한 5%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추세 전환 한 차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11만 6782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더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비중 15% 말씀하셨지만 대형주들 사이클이 올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대형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안 그래 대체로 좀 길게 끌고 가지고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더 잡아드리고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쭉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죠. 작년 이제 유동성 장세 오면서 주가가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폭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0만 원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그래도 한 차례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이전에 상승 랠리 보여줬다가 이제 매물대 만들어 놓고 좀 안정적인 매물대죠. 대량 거래량 발생 계속하면서 매물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라인에 왔다라는 거 첫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 되니까 여기서 단기 추세가 나와주는가 월봉상으로 이제 처음 빨간색이 나왔거든요. 또 한 5개월 동안 떨어지다가 5, 6개월 동안 떨어지다가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첫 번째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전략은 조금 자제하시고 목표가 부근에서 한 13만 원,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12만 원에 13만 원까지 이제 매물대가 1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3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목표가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하고 눌렸을 때 다시 공략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13만 원 구간 왔을 때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전략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 전환이 안 나왔다, 조금 더 빠지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밀렸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 한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데 그 구간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목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구간이 맞아요. 사실 여기 8만 5천 원 구간 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건데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다. 8만 5천 원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고 13만 원까지 동일하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우리 6511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12, 13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면 차익 실현이나 분할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힘을 받지 못하고 좀 다시 꺾인다면 8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5에서 10% 정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두 가지 전략을 잘 구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대주전자재료요. 아, 예, 대주전자재료 매수가와 비중은요? 7만 원에 20%예요. 예, 대주전자재료는 7만 원에 비중이 2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달 좀 됐나요? 20일에서 한 달요.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태호 예. 전문가님, 요즘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달려서 그런지 좀 쉬고 네.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는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 선정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은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지금이 가장 고점이다. 피크아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네. 자동차,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네.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전기차 관련 섹터,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많이 성장하면은 따라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한 가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의 고객사로 있느냐, 납품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나 대기업에 투자를 한다,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반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음극재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계속해서 반영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져가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음극재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 증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커지니까 더 물건을 많이 팔아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대주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 구간을 지난 2021년 9월경에 거래량을 한 차례 실어주면서 돌파를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구간을 이제 지켜주었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흐름상에서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5만 2천 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예. 5만 2천 원까지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비중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비중을 추가 매수한다기보다는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여파로 이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없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와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는 비중은 좀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1차적으로는 이제 8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이 그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 미래 가치를 지금 땡겨와서 반영받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1조인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그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8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대주전자재료 일단 종목 선정은 좋았다. 다만 좀 타이밍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리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예, 대우 AL. 네, 대우 AL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50원에 10%. 네, 2,550원에 10%면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아, 2주 전에? 네, 우크라이나 예. 재건주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재건 관련주로 좀 반짝 계속 튀어오르는 예, 종목인 것 같아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우 AL이기 때문에 우리 김대우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뭐 관련 있으신 거 아니죠, 종목이랑? 아, 관련 없습니다. 네. 자, 보다 더 진심을 담아서 상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우 AL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를 보고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은 잘 보셨다라고 생각
생각을 해요. 다만 종목 선정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차트 보면서 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특성을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된 이슈에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이제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든 간에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 엮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런 재료들이 단기적으로 발생을 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게요. 자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2019년도에 이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시청자님. 혹시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이 종목이 거래 정지를 당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적정성에 대해서 좀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그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이제 주가가 튀어 오를 때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한 5,000원 부근이죠. 4,000원에서 5,000원 부근에 올라갈 때마다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상승폭을 보여주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4,500원에서 5,000원 부근 올라오게 되면은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배열이 꺾였습니다. 쭉 올라와 주고 나서 쫙 꺾였는데 고점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여파 맞아가지고 더 빠졌는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다는 거는 차익 신호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 떨어졌을 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해당 구간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서 일단 2,550원이면 그래도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보시면 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요 구간인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이 고점들이 점점 물량 나오면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해당 구간까지 다음 반등이 나왔으면은 나와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 2,550원 자꾸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들보다는 안정성 높은 재건 관련해서 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 말고도 재건 관련주들 다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한번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2,550원 본전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우 AL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상담 들으시면서 정말 다양한 이 상황 안에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참 꼼꼼하게 잘 해주신다라는 이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간편한 지금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지금 크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그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또는 문자샵 3772번으로 주주신문고라고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두 분의 시장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이제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장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시장보다는 좀 거시적인 환경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 연준이 또 강한 공격적인 긴축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은 많은데 그래도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지난 이제 5월, 4월경보다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던 3월 고점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냐? 결국에는 이렇게 수입 물가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자체가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무역 수지가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반기는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조금 더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실적 기반의 낙폭 과대주 위주로 철저히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뭐 계좌의 결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 무역 수지 좀 흑자 전환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그럼 김대호 전문가님은 다음 주 어떤 전략 가지고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저도 굉장히 동일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적 시즌이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 발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저는 대형주들에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산업을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잘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계열사들 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좋은 실적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호실적 기대되는 산업군들 접근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졌다. 정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장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 떨어져도 충분히 낙폭이 제한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고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좀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리고 낙폭 과대주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두 가지 전략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파이팅 넘치는 대응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출신문고는 오늘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